007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평양 물산입니다. 태평양 물산, 은는 동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우무 가공 및 판매, 쌀가루 가공 및 판매, 침구류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 등 총 5개 사업 부문을 보유함 주력 사업 부문인 의류 사업의 경우 갑, 타겟, 컬럼비어 등 세계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수주를 받은 우모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의 선진 시장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2년 6월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 우모 가공 및 판매, 식품 제조, 침구류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섬유 의류 제조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의 대형 바이어의 브랜드를 수주하여 제작하는 OEM 사업 영위 대시 국내 최초로 현대식 분쇄 시설을 갖추고 습식 쌀가루를 생산 및 국내 최초로 KS 마크를 획득한 국내 최대의 우모 제조 회사로서 우모 제품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구류도 생산 재무 대시 글로벌 의류 소비 회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OEM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우모 수요 확대, 임대 및 식품 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갑, 컬럼비어 등 주력 바이어를 중심으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우모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임대 및 식품 사업의 성장세로 외형 확대 전망.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태평양 물산의 시가총액은 8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87위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상장 주식수는 4,863만 6천일 흔한 주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퍼은 5.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4,1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2번지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2번지억 원, 마이너스 124억 원, 마이너스 140억 원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4번지 01% 쌓인이고 유보율은 413.9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08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20원보다 1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의 종가는 1,708원이며 주가가 태평양 물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의 종가는 1,708원이며 주가가 태평양 물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태평양 물산은 거래량 25만 3,29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5,28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4,24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4,900세주, 한국증권에서 2만 62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6,66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1,54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18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2,815주, 삼성에서 2만 3,098주,
한국증권에서 19,3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1,700신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만 5,800여든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태평양 물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